어떻게 보면 이제 늘 이제 뭐 삼성전자와 TSMC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안할 수가 없는데, 대만에서 이제 3나노 제품 양산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. 자, 이 부분이 어떻게 업계에는 좀 전체적으로 훈풍이 될까요? 아니면 오히려 삼성전자의 악재가 될수 있을까요? 어떨까요? 지금 뭐 경쟁회사로 볼수 있는 TSMC가 3나노를 이제 29일부터 양산한다는 그런 이슈 보도가 나왔는데, 뭐 일단은 경쟁사가 일단은 같은 비슷한 제품을 또 내놓는다는 거는 뭐 삼성전자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볼 수도 있지만, 이제 시장에서 이제 보는 제품의 3나노 제품이 어느 제품이 우수하냐에 따라서 시장 경쟁력이 나오겠는데, 저는 일단 이제 3나노 제품이 나오면서 반도체 시장이 다시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신제품이라는 상승 효과가 좀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.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지수를 이끄는 하나의 모멘텀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반등의 시간은 다시 시작이 지금부터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. 그래서 반도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